교회 출석하시는 분들은 목사님의 목회를 열심히 도와주시려고 합니다. 특별히 한국의 그 성도님들은 참 열심히 해주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목사님들을 어떻게 도와드릴까 하는 것에 대한 그 훈련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자기식으로 그냥 자기 생각에 맞는 거로 그냥 다 해드리세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원치 않는 것까지 막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목사님의 목회를 어떻게 도와드리고 또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목사님의 목회 그리고 목사님의 가정생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뉴욕 세교회 목사님들께 교우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 forgot to say, this is time for the congregation, so I have to speak Korean. 우선 목사님의 목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우님들이 목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선 이제 목사님을 잘 도와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런 다른 말로 12절에서 뭐라 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목사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직분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 모습을 제대로 갖추어 나가려면 목사님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일반 평신도들의 역할과 또 참여가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를 건강하게 이끌기 위해서 목사님이 목회에 꼭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분들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경험에서 벌써 제 개인적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같이 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과 그 최종 목적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주목사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에게 다 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의 가르침대로 말과 행동에 있어서 단정하고 모나지 않은 성격을 소유한 일상생활 속에서 증명되어진 믿음을 가진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능력만 하시는 하나님께서도 혼자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도 자신이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안에 목사님만 세운 것이 아니라 장로님도 세웠고 권사님도 세웠고 그리고 집사님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직분을 받지 않은 분들도 사용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득이 되도록 덕이 되도록 능력이 되도록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이 각자 따로따로 일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약점, 서로의 부족한 점을 메꾸게 하기 위해서 동역자처럼 붙여서 짝을 지어서 일하도록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하면 같은 팀으로 일하도록, 팀워크를 이루어서 일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욕 세계 여러분, 목회자는 완벽한 인간이 아닙니다. 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우님들께 부탁합니다. 목회자가 갖는 인간적인 약점이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에서는 목사님들 참 대접을 잘하세요. 근데 대접을 잘하다 보니까 또 기대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또 기대하는 게 많다 보니까 완벽한 걸 자꾸 원하고 하나님같이 되길 자꾸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사도 사람이고 허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족한 점은
그리고 여러분이 채워지지 못하는 부분을 목사님께서 채워주시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그와 같이 목사님에게도 목사님이 부족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또 대신해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는 것, 그리고 격려해주는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들의 그 동역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면은 지도자들과 함께 진심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지도자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주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오직 기도와 조심스러운 언어의 표현과 그리고 신중한 자세로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고 목사님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조금 더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기뻐하십시오.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순서가 되겠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시는 데 있어서 참 바빠요. 그런데 여러분들 목사님을 도와주시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신학교 3년은 너무 짧습니다.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준목사님은 그것보다 더 하신 것 같은데 그것보다 안 됩니다. 사실 평생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아침부터 새벽부터 사실 그리고 저녁 늦게까지 새벽 설교, 신방, 각종 설교 준비, 상담, 그 다음 기타 행정 처리까지 하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목회자가 자기 개발 없이 목회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개발.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다 아실 겁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자기가 개발을 해야 뭐 비즈니스가 되지 있는 거 그거 먹는 비즈니스는 되는 적이 없습니다. 목사가 기도와 말씀 생활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 더 해야 됩니다. 감리교 창시자 우리 기독교 장로교 쪽이지만 장로교 창시자 존 웨슬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독서와 기도 없는 목회는 생각할 수가 없다. 다양한 종류의 책을 성경과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다양한 세미나와 훈련에 참여해서 목회에 필요한 것을 계속해서 배우셔요. 그리고 목사님들과 네트워크에 참여하셔서 목사님들 간의 교류도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각자 목사님들이 각자 얻은 그 목회의 노하우를 나누셔야 합니다. 이러한 네트워크가 사실 또 목사님들이 영적인 공고함에 빠질 때 빨리 빠져나오게 하고 또 깊이 빠지지 않게 하고 새로운 힘을 얻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참여하고 공고하는 것은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목회의 일부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공부해서 남 안 줍니다. 다른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목사님 사역을 돕기 위해서는 목사님만 도와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을 돌봐 주신 것처럼 목사님의 개인 사생활을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가정도 함께 돌보아 주셔야 됩니다. 목회자가 목회에 매달린다고 해서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집에 안 들어간다. 거룩해 보이죠? 예? 너무 열심인 거 보이죠? 휴가도 없이 휴일도 없이 불철주야로 목회에 빠져 계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그런 목사님들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이 목회에 열심이기보다는 일중독에 빠져있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목회에 열심인 것과 일에 빠져있는 것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목적을 따라가는 목회자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목회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쉴 때를 찾아서 쉴 수 있는 것도 목회자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목사님의 가정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목사님 결혼했습니까? 싱글하니? 좋은 여자 있는데. 아, 애도 있습니까? 아, 좋은 시집 다 끝냈네요. 자,
제가 선배 목사님들을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목회하다 보니까 이 휴가 한번 가지 못했다. 자기 자식들한테 추억거리 하나 만들어주지 못했다. 근데 많은 이 성도님들이 그 말에 감동을 합니다. 근데 그 말에 감동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이니? 왜 저는 그게 잘하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목회자가 자기 자신의 가정을 돌보는 것도 하나님이 그분한테 주신 사역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목회자에 맡긴 양떼 속에는 분명히 그분의 부인과 자식들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목회자 자신이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목회 시작과 종착점은 가정입니다. 목회자의 가정이 안정적이면 목사님의 목회도 교회도 안정적입니다. 가정이 시끄럽습니까? 불안정합니까? 그분의 목회에도 어딘가 모르게 시험이 있고 불안정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목사님들의 사모님들과 그리고 자녀들에 대해서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근데 목사님들의 가정도 평온치 못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들의 자녀 가운데도 탈선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안 돌봐서가 아니라 목사님이 자기 가정을 안 돌봐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자기들한테 시간 달라고 떼쓰다가 목사님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시간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뉴욕 세계의 교우님들한테 부탁합니다. 주목사님이 교회에 못지않게 자신의 가정에 시간을 투자해서 자기 가정을 잘 이끌 수 있도록 그리고 잘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모님께 부탁을, 사모님에 대해서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정에 대한 거니까. 결혼을 했다고 해서 사모님 제가 누군지를 몰라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누구신가? 아, 손만 대지 말고 일어나 보세요. 어, 잘생기셨네. 오케이. 앉으세요. 예. 예, 이 목사의 사모라는 직이 이게 아주 유별난 겁니다. 누가 직위를 준 것도 아닌데 그냥 사모라고 부르고요. 근데 이 고독합니다. 사모라는 직은 이 교인들한테 자기 고독하다고 하는 얘기를 함부로 못합니다. 교인들은 자기들끼리 힘든 거 얘기하고 어려운 얘기 얘기하지만 사모님은 교우들한테 자기가 갖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을 말하지 못합니다. 외롭습니다. 목사님은 교우들한테 목사님이 목사님에서 대우받습니다. 그죠? 하루에도 몇 번씩 목사님이 목사님. 그러나 사모님은 사모님 하기보다는 사실 좀 교우들의 입방아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모가 말이 많으면 많다고, 말이 없으면 왜 말이 없냐고, 화장을 짙게 하면 짙게 했다고, 화장을 안 하면 안 한다고, 바지를 입으면 입었다고, 치마를 입으면 입었다고, 별말을 다 듣는 게 사모님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얘기를 이렇게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시죠? 예비인데 다 거기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처음 뵀어요. 아무튼 여러분 사모님도 여자는 여자입니다. 예? 여자가 이뻐서 남 안 칩니다. 누구한테 좋아요? 제일 먼저 주목사님한테 좋고 두 번째는 여러분한테 좋습니다. 여자가 이쁘게 하는 것 아름다움입니다. 그죠? 그리고 한 가지 이게 불쌍한 것입니다. 이건 주목사님 사모님한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목사님 사모님한테 해당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사모님들의 성격이 내성적일 수도 있고 활달하고 외향적일 수 있습니다.
내성적인 사모님한테 왜 말이 없냐고, 아니, 말 좀 하라고 자꾸 부탁하고 활동 좀 하세요 부탁하는 것도 이거 죽을 맛입니다. 그 반대로 활동적인 사모님한테 말 좀 그만하세요, 교회 간섭 좀 그만하세요 하시는 것도 사실은 그분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분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주신 선물 그대로 최대한 은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교회에 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님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외롭지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하시는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여자분들끼리는 꼭 안아주시기도 하시고 또 서로 이제 한 가족같이 지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아이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몇 살입니까? 3? 3살? Only one? 한 달에 하나요? 앞으로 더 나갈 겁니까? 몰라요? 온 더 웨이, 오케이. 자, 목사님의 자녀들도 제가 부탁을 드려야 됩니다. 교인들은 이제 목사님들의 자녀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특별한 걸 자꾸 기대를 합니다. 3살이니까 뭘 알아요, 아니면. 이제 5살 되고 7살 되고 학교 가기 시작하면 이제 뭔가 활동적이기 쉽고, 그 다음에 애로서 뭐 이게 애다운 행동을 자꾸 하게 되는데, 뭐 코딱지입니다, 입에다 넣고 그 다음 머리도 만지고 그렇던데, 여러분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목회자의 자녀라는 건 이게 특이한 인간들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환경이 특이한 데서 자라기 때문에 이 교인들의 사랑도 많이 받지만 간섭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딱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목사님의 아이들이나, 하나지만 둘이 된다니까, 아이들이나, 여러분들의 아이들이나, 애는 애입니다. 맞습니까? 어디서 하늘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애는 애입니다. 그 때문에, 똑같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대하듯이 똑같이 대해주시기 바라면 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너는 목사의 아들이, 너는 목사의 딸이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이들한테 큰 상처를 줍니다. 목사의 아이들이기 전에 하나의 자연인입니다. 자연인. 네? 그리고 목사 아들이라는 거, 목사 딸이라는 거 리마인드 안 시켜줘도 자기들이 알아요. 자기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목사의 아이가라는 말은 빼세요. 그냥 네가 왜 그러냐 그러시면 돼요. 그냥 야단치시는 일이 있다면 분명히 야단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르게 커야 되니까. 네? 여러분, 여러분 목사님들의 그러니까 자녀들, 주목사님뿐만 아니라 이 목회자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옆에서 잘 협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제 주목사님 그리고 다른 목사님까지 다 협력해서 하나님 안에서 큰 뜻을, 하나님 주신 큰 비전을 함께 이루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는 그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Let us pray the Lord's Prayer together.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의 신을 사해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시고, 다만 안에서 돌아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옵나이다.
Sunsucker. On behalf of New Church of Greater New York, we thank you and welcome you here today. Immediately following the announcement of the service, we would like to invite you to join us in the fellowship hall for dinner. Thank you. 여러 목사님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가 끝나는 바로 침례식에 마련된 저희 식사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함께 빠지지 마시고 참석하셔서 침례를 나누시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